아저씨, 은지 알아보시겠어요? 아, 이건 은지 거예요. 아주 오래된 것 같은데 기억나세요? 그리고 이건 은지 어릴 때 사진이고요. 차영 회장이 아저씨가 사라진 걸 아는 것 같아요. 지금 제 뒤도 계속 밟고 있어요. 경호원분들이 이 주변엔 지켜주고 계시지만 아저씨 들키면 안 되니까 여긴 자주 못 오게 될 수도 있어요. 아저씨, 기억 꼭 찾으셔야 돼요. 은지가 아빠 많이 보고 싶어 했어요. 그러니까 은지를 위해서라도 기억 꼭 찾으셔야 돼요. 서유라는 화재가 나던 날 아저씨가 죽었다고 했어. 모란제와 화재 사건 분명히 차영 회장과 연관 있는 거야. 네. 화재 신고? 네, 그 소방서에서 화재 신고가 접수됐다고 확인차 연락이 와서요. 그 SA그룹에 불이 났다고 회장님께서 신고하라고 했답니다. 내가 신고를? 네, 저희 보안팀에서 확인해 봤는데 화재 경보기가 울린 곳이 없어서 확인차 연락드렸습니다.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. 누가 내 이름 팔고 장난 전화 했나 본데 신고자가 누군지 알아봐. 그 신고자분 이름이 박상도라는데요. 알았어. 박상도. 설마 니놈이? 아니면 누가?